CTS 부흥협의회가 신년 축복 성회와 CTS 중부방송 백만인 헌신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아산 큰빛교회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윤호균 대표 총재를 비롯한 CTS 부흥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주 강사로 나서 2박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CTS 부흥협의회 대표 총재 윤호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CTS 중부방송 백만인 헌신 예배에선 참석한 성도들이 동역자로 헌신할 것을 결단해 약정서를 작성하고 CTS 중부방송의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